스타리아 9인승 라운지 2열 회전,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240. 전동 침대 시트 했을 때 전고 딱 1000.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폭은 1200. 여분까지 하면은 현재 1400.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요즘 핫한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현대에서 생산하고 3벤, 5벤, 그리고 7인승, 9인승 라운지, 9인승 투어러, 11인승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9인승 라운지 어떤 변신이 있는지 아트원에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스타리아, 카니발, 모두 다 인기 차종인데요. 아트원에서는 주 생산 품목인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유튜브 영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스타리아의 전동 침대 시트가 접목된 모습 촬영할 건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쪽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운전석 쪽에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풀옵션 모델이고요. 차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열, 3열. 현재 9인승 모드의 1열, 그리고 2열 승차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제거, 4열 제거 한 후에 이렇게 후석에는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침대 시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딘 둘, 그리고 2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후석 전동 침대 시트는 2명, 그리고 안전벨트는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 3점씩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가운데 안전벨트는 없는 겁니다. 현재 3인승으로 제작을 했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양쪽에 순정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6명이 편안하게 넓은 공간, 카니발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승차 여행할 수 있는 모드를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정차 시에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모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레버를 당기면은 운전석 뒤쪽은 시계 방향,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360도 회전이 완성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도 더 뒤로 밀 수도 있고, 더불어 2열 회전 시트도 앞쪽으로 더 당겨질 수가 있고, 넓은 레그룸도 확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회전 시트는 현대의 순정 상태 시트니까 특별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3열 시트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스타리아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제 영상, 제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현재 9인승 라운지 모델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은 회전된 상태, 그리고 3열은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니발에서도 많이 설명했다시피 황제 차박, 즉 간단한 조작, 레버를 앞으로 당기고 시트를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면 뒤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기고요. 이 수납 공간에는 뭐 골프백, 캠핑 장비 얼마든지 넉넉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침대 모드 전환할 건데요. 아날로그 버튼이고 손가락 하나면 끝.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내려옵니다. 즉, 평탄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손가락 하나로 평탄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오면은 방석과 이렇게 층이 집니다. 층이 지는 이유는 승차 모드와 지침 모드가 틀리기 때문에. 자, 아트원의 특허죠. 자,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석 부분을 당겨주면은 등판과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 연장을 위해서 앞쪽에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이 있는데 별도의 전기장치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배터리를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 바로 뒤쪽으로 빼주고 헤드레스트 연장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를 연장하고 벽에를 놓으면은, 자, 침대 시트 자체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1850 모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차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1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을 잤을 때 정말 편안하게 피로감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한 수평, 그리고 쿠션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트원에서 카니발에 상당히 많은 판매를 했던 완벽한 수평을 이룬 1750, 1850 전동 침대 시트 스타리아의 최초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리아는 2열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카니발도 2열이 회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스타리아는 순정으로 이렇게 회전 시트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대 거리는 2400까지 나왔다. 즉 우리가 평소에는 둘둘둘 6명 승차 모드,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아주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모드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리아는 3벤, 5벤, 7인승, 9인승, 그리고 11인승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9인승 라운지 모델 회전 시트가 되는 시트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승차 시에는 4열에 있는 안전벨트 모두 이용해 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에 통과를 할 때 2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3명이 승차하면은 안 됩니다. 더불어 본 차량은 시트 인승 변경에 해당하지 캠핑카로의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변경 시에는 취득세 2%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는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장착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내 최초로 가장 간편한 스텔스 차박, 황제 차박 모두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스타리아의 전동 침대 시트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국에 있는 아트원 전국 지사 그리고 캠핑카 업체들도 본 부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트원으로 연락 주시면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은 가을입니다. 더불어 최초로 이렇게 스타리아에 장착된 아트원 황제 시트라고 불리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